특검법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이 공천 개입 의혹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요, 지난번 총선이 아니고 2022년, 그러니까 총선 2년 전, 그때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오선 의원이죠. 전 의원의 공천에 힘을 실었다라는 뉴스 토마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가는 모습인데 호 대변인께요. 네. 자, 이건 역시 누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또 계속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 시점이 대통령 취임하고서 이제 직후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인데 네. 그때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여기서 이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던 건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 때는 공천이 안 된 거고요. 네. 저는 이 제 느낌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네.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지난번 최상병 그때도 네. 이종호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주가 조작 네. 그 주범이라는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네. 예, 대표였던 사람. 대표가 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전화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말라고 그래. 뭐 이런 식의 이제 허풍과 허장성세 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권력 주변에 너무나 많이 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통령 아들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지금 이 뭐 명모 씨라는 사람이 했다는 이제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제2의 이종호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 마치 무슨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문자 하나라도 만약에 네.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 부인과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이게 또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거죠. 네. 키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있던 일도 없던 일도 있던 것처럼 하게 만드는 그런 양상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국민들께서 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밝혀야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강성필 위원장님. 네. 사실은 뭐 용산에도 그렇고 여의도에도 그렇고 예전 청와대 근처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른바 그 어느 정권이든 또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제 최고 실력자의 이름을 이제 거론하면서 행세를 한 사람들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그 거론되는 사람은 공천 개입에 의해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본인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단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명태균이라는 분은 일단 TK 지역에서 어떤 무관의 제왕이라고 할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공직에 오르거나 네. 뭐 정치권에 뭐 입후보해서 뭐 그런 경력은 없지만 무관의 제왕은 언론인을 말하는데 그만큼 그 언론계에 있는 분은 아니죠. 네네. 네.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뭐 국민의힘 뭐 신성범 의원에 따르면 네.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해안이 남다르다. 아.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어떤 특출한 재능이 있다. 네.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언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주면 이분이 또 그걸 상대로 이 판을 짠다라는 네.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어쨌든 그 지역에서 보수 정당 내에서는 유명한 인사고 또 그에 맞게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뭐 박완수 함성득 교수까지 주로 인맥이 넓게 퍼져 있는 분으로 어쨌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슨 당직을 맡고 있다든지 네. 현재 뭐 공직에 직함이 있다든지 네. 이런 분은 아니다. 네. 네. 자, 명태균 씨 본인은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해당 기사를 보도한 그 뉴스토마토의 기자 그다음에 거기 책임자 전부 다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해당 언론사는 고소 잘하셨소. 자, 왜냐하면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경찰이 그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사실관계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진행될 거다. 그래서 법정 공방을 통해서 한번 이제 풀어보자 이런 내용 같은데 구변호사님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양쪽 말이 맞기는 맞는데 예. 한 가지 의아한 건 보통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경우는 내가 증거를 들고 있지 않을 때 그런 얘기 양쪽 하거든요. 양쪽 말이 맞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는 주장에 맞는 액션을 취한 것이고 네. 그리고 법정 공방을 통해 가지고 가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일견 일리는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내가 증거를 갖고 있으면 증거를 바로 후속 보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법정 공방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증거를 들고 있지 않을 때 보통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든 들춰보든 제출을 요구하든 그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라는 건 미루는 거거든요. 그 언론사에서 지금 후속 보도를 하지 않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라는 건 내 보도가 맞다는 주장만 하나 포기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근거는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번에 새로 제기된 의혹, 김건희 여사의 그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이 여럿이 나옵니다. 어제 뉴스토마토가 또 다른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한 그 내용, 총선 직전인 2월 29일, 올해 2월 29일입니다. 칠불사 회동이라는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등장인물과 함께 보도가 된 겁니다. 개혁신당이 여기에 개입이 됐다라는 그런 소환도 있었습니다. 개혁신당 측 목소리를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라고 보내버렸대요. 나는 그 과정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듣기로는 무조건 하여튼 공천을 해서 1번이나 3번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만 들은 거지. 선거 때 들어오는 정보들은 뭐 한 열에 아홉은 완결성이 떨어지는 게 많고요. 완결성이 있는 걸 하더라도 정확히 이게 공천 개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꽂고 싶어 한다고 알려진 인사를 꽂지도 못했어요. 박 의원님 잘못하면 저희 얘기가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네. 제가 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국민의힘과 갈등관계, 긴장관계, 뭐 경쟁관계에 있었던 이준석 의원이 이끌고 있던 개혁신당을 찾아가서 내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할 테니 비례대표 개혁신당 1번을 타오 이렇게 했다는 의혹 제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냐 네.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일단은 이제 보도 자체에서 보면 뭐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이제 그 1번을 달라라는 제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네. 이제 그 다른 복수의 배석자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그 다른 누굽니까 가령? 뭐 개혁신당의 뭐 일부 이제 인사들이겠죠. 지금 이제 이름 말하면 안 되는 단계군요. 뭐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천하람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지역구가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그 회동에 좀 배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찰 이름이 나오던데. 네, 그 칠불사 이름은 회동 말씀이신 건가요? 그 사찰에서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새벽에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일정이 있어서 거부를 하고 자리를 떴고 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인사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뭐 비례대표 3번을 주고 그러니까 절충안으로 비례대표 3번을 주고 기자회견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김영선 전 의원의 제보를 받아서 이제 폭로를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이준석 대표든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든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산이 됐다라는 건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그리고 개혁신당 관련해서 여러 자문을 구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오가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의 보도인 건데 네. 이게 다른 입장이 뭐냐면 이준석 의원은 네.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을 3번을 주는 것 자체도 뭐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애초에 이 번호를 주는 것 자체, 비례대표를 주는 것 자체를 합의한 적이 없다. 그건 그쪽의 희망 사항이었을 뿐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말이 엇갈리고 있고 그러니까 얘기가 네. 나오기는 했지만 합의는 한 게 없다. 네, 뭐 그런 입장들인 거죠.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가는 질문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시절에 김영선 네. 전 의원이 이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럼 왜 공천을 줬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현직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한테 질문이 또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도 원래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를 할 때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공천 개입을 알고 있었던 것이냐 네. 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공천을 준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의혹 제기가 오히려 개혁신당으로 한번 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저희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이 마치 사실처럼 그렇게 들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공천 개입 여부는 지금 확실히 확인된 건 없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정황이라든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뭐 나눴던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한테 뭐 전화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김영선 의원 당신은 뭐 보도 자료를 빨리 내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쓰인 기사가 있다 보니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정 개입이고 심각한 이 선거 농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전화를 건데 전화를 했다. 네네. 네. 본인이. 네. 아 본인이 전화를 했다. 네. 그게 사실로 확인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토마토의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전화를 했다라고도 하고 네.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 김영선 씨가 컷오프 될 거다라는 연락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컷오프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공천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했던 과정이 의심된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명태균 씨의 말이 허풍에 가깝다고 이제 판단하는 이유가 네. 아, 그 당시에 이제 총선 때 그 구자룡 변호사님은 이제 비대위원이었고 저도 이제 대변인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조차 없을 때입니다. 그때 네. 분위기와 상황이.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문자 보낸 것조차도 한동훈 위원장이 답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결과도 떨어졌습니다. 재보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 당시의 분위기가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는 게 대세였고 윤상현 그 당시 공관위원장도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 그 전반적인 그 상황과 분위기가 그게 김건희 여사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돌아갔고 순리대로 된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명모 씨라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허풍을 계속 이제 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명태균 씨가 경찰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개혁신당 측 반박에 대해서는 뉴스토마토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후속 보도도 예고하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텔레그램 있잖아요. 네. 대화 캡처본. 네.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보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게 회사 방침상 그거를 말하지 않기로 했고 이 건이 굉장히 뭐 김영선 의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건으로 끝날 건이 아니다. 굉장히 다각도로 사안이 펼쳐져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한 번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가 되게 관건이 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캡처본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도 진행자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잖아요. 당연히 궁금해. 3주가 지났는데 첫 보도 3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그 적당한 때에 저희가 적당한 자료들을 다 공개할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구매사님 방금 나온 얘기니까 이어서 좀 토론을 해본다면 궁금해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언론사가 저런 식으로 하나요? 저는 네. 처음 봤는데 네. 무슨 뭐 커뮤니티에 뭐 커밍순 뭐 이런 식으로 글 올리는 사람 마냥 저렇게 하는 게 언론사의 무슨 포지션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저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 후속 보도할 때 그 캡처본을 까야죠.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 얘기인데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런 거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메시지고 네. 이게 확보가 돼 있으니까 기사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반박 나왔으면 상황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후속 보도에서 캡처본이 있으면 바로 내야 돼요. 네. 그게 맞죠. 이건 누구에 대한 유불리 이게 아니라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언론의 책무가 그거니까 알 권리 네. 보장 차원에서 후속 보도를 하실 때 캡처본을 내야죠. 그게 없으면은 근거를 확인 하지 않고서 지금 주장만 하는 정치인 같은 그런 태도에 불과하다. 무슨 계엄령 문건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것을 터트릴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닐까요?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는 지금도 이미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도 고소했고 이거에 대해 사안도 집중됐고 사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다 알고 싶어하고 여권에서도 공개하라 그러는데 왜 안 하는지가 더 이상한 것입니다.